신입입니다. 아, 다시 할까요? 아,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다시. 안녕하세요. 저는 청명목장의 장예은이라고 합니다. 아직 이 종교교회 온 지는 1년이 조금 안 되어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전도사님의 부르심을 받아 3분콜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이걸 제가 별로 고민할 그게 없었어요. 첫인상이라고 딱 하니까 이것만 딱 생각났어요. 아, 예쁘다. 예쁘다? 라고 딱 첫인상을 받았었어요.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예쁠 것 같고, 왜냐면 전 이제 바로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를 정말 이 얼마나 이 청년부가 예배를 사랑하는지가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참 예쁘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 찬양대가 연습할 때부터 앉아 있었어요. 조금 일찍 와가지고. 근데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 건데 이미 예배가 시작한 것 같았어요. 그런 느낌? 그래서 연습할 때도 그냥 대충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. 그래서 같이 저도 속으로 찬양했거든요. 다 같이 이렇게 모든 팀이 그리고 다 모여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. 그때도 아 찬양팀은 또 따로 기도하죠. 그때도 그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로 저는 봤었거든요. 그냥 너무 좋았어요. 그때 연습부터가 그냥 예배 시작 같았어요. 느낌이? 예배. 청년부가 예배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. 그래서 예배를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느낌? 솔직히 맨 처음에 제가 아무리 막 아 밝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쭈뼛쭈뼛 하잖아요 처음에. 근데 이렇게 너무 진심을 다해서 맞이해 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제가 그 힘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이 제가 보통 성격이 시련이나 이런 게 오면 금방금방 잘 일어나요 원래.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확 오니까 마귀나 악마가 그 사이를 틈타는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와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해주셨고요. 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허락해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이 시련을 시련이 있기 전의 상황보다 시련이 있고 나서의 지금의 상황이 저는 지금 더 행복하거든요.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시는구나. 역시 계획이 있으셔.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. 진짜. 기쁨 속보다는 시련 속에서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.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큰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별로 큰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게 힘든 게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를 밑바닥까지는 가게 하지 않으실 거야. 가더라도 어떻게든 건져 주실 거야. 이런 믿음이 저는 늘 강하게 있었거든요.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쁜 것도 보여주시지만 내가 가끔은 거만하고 자만하거나 이럴 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또 언제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닐까? 그래서 여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.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.